지금부터 페어웨이 우드 페이드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선 약간 높게 페이드 샷을 하시게 되면은 거리는 조금 손해볼 수는 있지만 훨씬 더 그린에 떨어졌을 때 뭐 평소에 뭐 15야드, 10야드 굴러간다고 했을 경우 5에서 10야드 안쪽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린에 떨어졌을 경우에도 굴러서 넘어가지 않고 그린에 안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. 제가 시합 때 사용하는 방법은 평소 때보다 볼이 치는 약간 왼쪽에 두고요. 볼을 왼쪽에 두는 이유는 평소보다 약간 좀 더 핀보다 조금 더 스탠스 라인이 좀 더 왼쪽으로 돌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공이 치는 뭐 평소 때랑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스탠스만 변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볼 포지션이 굉장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오게 돼요.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스윙했었을 경우 너무 심하게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슬라이스나 또 막 심한 푸시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.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때보다 볼을 좀 더 왼쪽에 두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스탠스를 조금 더 왼쪽으로 보게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페이드 샷이기 때문에 페이스는 타겟 쪽으로 약간 오픈하는 느낌으로 쓰고요. 스윙하는 느낌은 약간 왼쪽을 보셨기 때문에 이 라인대로 스윙한다는 느낌인데 많은 분이 페이드를 치시다 보면 헤드가 많이 이렇게 먼저 바깥에서 안쪽으로 깎여 맞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왼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훨씬 더 큰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. 골프 클럽이 맞는 것은 내려올 때 미세하게 오픈이 돼 있고 그리고 서서히 닫히면서 이렇게 볼이 맞아 나가거든요. 페이드 치실 때도 마찬가지로 헤드는 계속 뒤따라와서 계속 이렇게 뒤따라와서 릴리스를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뭐 손이 먼저 풀리거나 그런 경우도 없이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면서 이렇게 일정한 페이드가 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보통 사람들이 페이드 쳤을 때 거리가 많이 손해본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치시면은 거리도 손해도 많이 보지 않고 좀 일관성 있는 페이드를 치실 수 있을 거예요.